야, 이거 방향을 잃기가 너무 쉬운데? 그냥 계속 쭉 가면 되네. 아! 아, 와! 아, 제발! 그러지 마! 아, 씨! 아, 심장이 너무 안 좋아, 이 게임. 으야. 경고. 이 게임에는 빠르게 깜빡이는 불빛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동굴에서 실종된 5명을 구조하기 위한 탐사대가 발족되었다. 허나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.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. 시체가 그냥 사라질 리는 없지 않은가. 그렇기에 내가 들어가 볼 생각이다. 뉴스에 나올 만한 엄청난 이야기가 될 것이다. 자, 이번에 해볼 게임.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폐쇄 공포증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게임 크루얼입니다. 원래 한글 정발이 아닌데 의시의 한글 패치를 받아서 가지고 와봤어요. 아주 기대가 됩니다.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. 일반 W를 눌러 기어갑니다. 앞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어, 뭐야? 나 지금 엄청나게 좁은 굴에 지금 갇힌 거야? 와, 야, 이거 진짜 폐쇄공포증 쌉 걸리겠다. 와! 와, 무서워! 뭐 어떻게 가라고? 여기로 가라고? 이렇게. 아, 이런 식으로. 때로는 험한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 조금 더 이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. 와, 야, 진짜 무섭겠다. 나 진짜 이런 상황이면은 진짜 공황 올 것 같은데. 우와. 좀 엎드려 있는 상태고 이렇게 배 쪽을 바라볼 수 있어요. 이게 뭘까요? 사진? 지도. 헐. 아, 그래도 다행히 지도가 있네. 내 위치가 파악이 된다는 얘기잖아. 좋아. 이건 플래시라이트? 이게 사진기인가? 어, 우클릭을 누르면 카메라를 드네요? 오케이. 돌아보고 배낭을 좌클릭해 지도를 확인합니다. 약간 대장 내시경 게임도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픽도 비슷하네. 어?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좌측 버튼을 눌러 사진기로 배낭을 찍습니다. 이제 돌아서서 카메라를 여러 번 클릭해 카트리지를 다시 갈아 넣으세요. 4개 남았다. 와, 한 장 찍고 카트리지 교체해야 돼? 좋아요. 네 장만 더 찍으면 됩니다. 더 탐험해봅시다. 야, 이게 한글 패치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구만. 이게 다른 탐험자의 물품인 거잖아, 그지? 이게 뭘, 폭탄? 아, 뒤로 갈 수가 없어. 이거 무조건 앞으로만 움직여야 돼서 불편하구만. 내가 초록색이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스팟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사진을 찍은 곳은 파란색이고. 그렇죠? 오케이. 지금 양쪽 길로 나뉘어지는데 어차피 다시 이어지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왼쪽으로 가겠습니다. 카트리지당 한 장의 사진만 촬영할 수 있으므로 촬영할 때마다 카트리지를 갈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. 알겠어요.
쉬프트를 길게 누르면 빠르게 기어갈 수 있지만 금방 피로해집니다. 오. 그래? 손전등이 꺼진 것 같습니다. 뒤돌아 손전등을 반복해 클릭해 다시 켜세요. 이씨, 이거 배터리가 있네? 손으로 직접 충전을 해야 하다니. 옛날에는 저런 손전등 애기들이 자주 가지고 놀았지. 이런 게 또 배터리 제한이 없으니까 이런 탐사갈 때 또 필수 아이템 아니겠습니까? 충전해야지. Nope. 아, 불이 완전히 꺼져야 충전을 할 수 있나 봐요. 중간중간에 충전을 못하네? 어? 자,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. 아. 하기 싫다. 왼쪽 벽을 짚고, 왼쪽 길로 이렇게 쭉 가볼게요. 이게 출구가 없네 지금 보니까? 아닌가? 아까 노란색 스팟이 이쪽 부근에 있었잖아. 내가 가까이 있지 않으면 표시가 안 되나봐. 그럼 오른쪽 벽 기준으로 이렇게 가볼까? 오른쪽 벽을 타고 가볼게요. 오케이. 무언가가 공격해오면 사진을 찍어 빛을 비추세요? 네? 아니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.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? 이 좁은 곳에서? 목표에 충분히 가까이 있는 경우에만 노란색 점이 표시되므로 지도를 계속 확인하세요. 행운을 빕니다. 아니 중요한 얘기를 왜 지금 얘기해놓고 그냥 떠나시는지. 어? 뭐야? 뭐 지나갔어? 두더지인가? 지도. 어? 지도. 어, 보인다. 빨리 불 켜줘요. 뭐야? 사람이야? 뭐야 이거? 인화하고 방금 내가 툭 치고 갔어. 아, 한 방에 죽지는 않네요. 방금 뭔가 찍혔는데 확인 못하나? 자 이제 노란색 점을 계속 찾으. 야! 아야 나 지금 계속 다치고 있는데. 빨리 가자. 괴물 찍은 거는 카트리지 소모를 안 하네요? 아닌데? 하는데? 나 교체했잖아. 교체하고 찍었어. 내가 빛보다 빠르게 교체해서 못 봤구나? 우매한. 아이 깜짝이야! 아 왜 내 뒤에서 조용히 보고 있어 저 미친놈이! 와 씨.
와 진짜 개놀랬다. 와 아 빨리 아 야 진짜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? 딴 데 가. 어디로 가야 된다고? 중앙통로. 중앙통로. 아 몇 개 남았다라는 건 카트리지에 남은 개수가 아니라. 아 뒤를 가끔씩 봐줘야 되네 이거. 또 오는 거 아니지? 내 몸이 어딨어? 내 몸. 야 이거 방향을 잃기가 너무 쉬운데? 그냥 계속 쭉 가면 되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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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 제발 그러지 마! 아! 아 심장이 너무 안 좋아 이 게임. 아 왜 조용히 보고 있냐고! 차라리 날 때리든가! 아니 왜 날 조용히 응시하고 있냐니까?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? 맞아. 세. 와 제대로 찍었다. 어 제대로 찍었어. 야 이거 제보하면 대박임. 이제 무사히 돌아가기만 하는데. 여기로 가면? 어 여기가 아닌가? 왜 막다른 길이지? 엥? 아니 나 반대로 왔네? 아니 어 아아아아아 때 아이 야 왜 때려. 어 나 나 곧 죽을 것 같은데. 거꾸로 왔네. 아이씨 내가 아까 저 넓은 공간에서 돌아가지면서 좀 방향이 틀어졌나봐. 이건가? 이거 맞지? 됐다. 아아아아! 야 잠깐만! 아! 아! 사진! 사진! 아이씨 저 개색! 야 근데 굳이 사진을 안 찍어도 몇 대 때리면 도망가긴 하네. 예 제가 매너 플레이 해주네. 아 근데 아 이거 사진을 이런 거 찍기 전에 주변을 먼저 한번 둘러보고 해야겠다. 지금 사람이 다 사지가 찍힌 거구나. 시체가. 어,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. 어, 야 이게 지금 보니까 사진을 안 찍어도 되네. 그냥 똑바로 쳐다보기만 해도 이게 빛이어서 플래시라이트가 그래서 괜찮지 않... 오 피가 주변을 이렇게 잘 둘러보면서 이게 뭐야? 뭐야 이게? 빨리 지나가자. 노란색 스팟을 한번. 아 여기서 왼쪽 해골. 마지막 하나만 더 찍으면 돼.
저쪽 여기쯤에 있겠죠? 위치를 보아하니 쭉 직진합시다. 야이야! 야이야! 야이야이야! 그 와중에 손 제대로 찍었네. 아니 빛만 비추면 되는데 자꾸 사진을 찍고 있어.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. 그 다음에 가야 돼. 아 좀 아, 왼쪽. 이제 뒤에 있을 것 같아. 없고. 아씨. 이게 길이 많아. 여기까지 왔는데도 노란색이 안 드러나네. 일단은 오른쪽 길로 타고 계속 가보자. 이번엔 파란색 물이야. 이제 뒤에 있을 것 같아. 없구요. 어? 이거 아니야? 돌에 깔려 죽었는데? 뭐야? 그 이후 누구도 다시는 이 동굴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. 고독한 저널리스트들의 실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일을 시작한 그 기업에 의해 동굴은 폐쇄되었다. 그저와 실종된 사람들이여 저 밑에 도사리고 있는 공포와 함께 영원히 편히 잠들기를. 어? 뭐야? 이렇게 끝이야? 아이 좀 시시하네. 아 시체 다섯 개 찍으면 그냥 바로 무조건 그 사망 엔딩 나오나 본데요. 기록이 있네요. 이게 약간 타임어택 같은 느낌인가 보네. 무료 게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여기 광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자. 광기는 뭐야? 어? 이번엔 스폿이 다 보이는데? 일단 맵의 구조는 똑같아요. 이제 괴물이 더 자주 치고 빠지나? 홍빠! 어? 아! 야 지금 보니까 얼마나 많이 사진을 찍을 수 있나 모드네. 다섯 개의 타임어택이 아니라 이 하나 찍으면 사라져. 한 개 발견이라고 떴잖아. 그러니까 최대한 얼마나 많은 증거품들을 찍을 수 있는가. 도전 모드인 것 같아요. 한번 해보자. 이제 좀 하는 방법 알았으니까. 여기 있다. 아주 조용히 쳐다보고 있지 말고 때리라고 나를. 아 눈앞에 맞춘 사람이 있어요. 그러는데 왜 자꾸 이씨, 쳐다만 보고 있냐고. 개깜짝 놀라게. 이씨. 아우 땀나. 아우 더워. 아 뭐야 이 주사기는. 이거 뭐예요? 이것도 증거품인가? 어? 아 야 회복 아이템인가봐. 클릭이 되네. 야 사진 찍어야 되네. 아니 내쫓는 거 사진 찍어야 돼.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걸로 안 가져. 어? 아 이게 이거 지금 쓰면은 회복이 되나 보다. 오케이. 찍어야 되네. 이거 왼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? 다시 한 번만 확인.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.
여기로 가야 돼요. 뭔 소리고. 아, 나 한 대 맞음. 아씨. 알고 있었는데. 어쨌거나 저 괴물이 다가오는 소리를 확실하게 들었어. 이제 알 것 같아. 야 이거! 아 왜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? 아 사진 얼마만이 찍어야 되네. 아 사진 좀 한 번에 여러 장 찍을 수 있는 걸로 가지고 오시지. 진짜 주인공 카메라 돈이 그렇게 없어? 우리 장작이들이 후원으로 채워줄 것이요. 어? 아니라고? 유감. 일단 내가 알았어 이 게임을. 이거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. 여기 회복 아이템 또 있네? 안 집어져.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. 어? 내 뒤를 안 돌아보면은 얘가 안 때려. 얘가 그냥 계속 앞만 보고 있어야 돼. 근데 뭔가를 하려면 무조건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때만 긴장을 좀 하면. 아! 어? 어? 됐어. 뭐야, 회복되는 거 아니었어? 회복되는 느낌이 아닌데? 왜 안 집어지냐? 어? 아, 내가 먹어서 그렇구나. 또 아우, 야 이거 명치에 꽂아버리네. 이거 괜찮은 거냐? 이게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어. 어? 어? 주변에 붉은기가 없어진다. 아 이거 회복템 맞나봐. 내가 하도 많이 맞았었어가지고 이게 회복이 좀 잘 안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. 어 괜찮아졌어 확실히. 발견 3. 좋아 좋아. 아이야! 막았죠? 하. 어리석은 중생이여. 근데 나는 되게 이 조작감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해요. 이건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 게임이란 말이지. 어, 원래 이렇게 좁은 구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. 지금 튀어나오면 큰일 난다. 빨리 사진을. 저 오른쪽으로 벽을 쭉 타서 가면 될 것 같아. 내 앞에 지금 괴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쎄하게 있거든요. 와씨! 촉 미쳤고요. 어? 이거 혹시 발견 개수가 늘어날수록 애가 오는 빈도가 늘어나나? 부금이 좀 무서운데?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씨. 솔직히 이 패턴으로 계속 한다면 솔직히 죽기도 쉽지 않겠는데요? 발견 6. 이씨 짜식이 지도 보고 있는데. 길이 여기가 맞나? 어 왼쪽이었네. 왼쪽이고 나 좀 아파. 아우 야 야 안되겠다. 그만하자. 그만하자 그만하자. 아 나 지금 심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. 자 어쨌거나 광기 모드도 잘 즐겨봤고요. 아 일단 좀 엔딩이 너무 허망해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난 이 게임 굉장히 높게 삽니다. 충분히 이게 숨겨져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게임이에요. 인터페이스가 하나도 없고 내가 이렇게 이 좁은 동굴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내 가슴팍에 있는 아이템을 사용한다는 그게 몰입감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나. 여기에 스토리만 좀 잘 덮어씌우고 증거품을 다 모았을 때 뭐 돌아간다거나 뭐 다른 연출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있었다면 게임이 훨씬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뭐 그래도 어쨌든 데모니까 나중에 더 잘 개발되기를 바라면서
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녹화 종료.